이번에 업데이트 노트가 뚫려가지고 아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업데이트 사전 예약이 나와 사전 내용이 나왔어요 형들. 이벤트 추석 기념 송편 관련 프로모션도 연장되고 원래는 이제 25일까지였는데 그 9월 30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된 거랑 뭐 이거는 룰렛을 돌릴 수 있는 송편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또 송편 받아가지고 돌릴 수 있다는 거. 이걸 돌리다 보면 또 이제 전설 영물도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상품 구매횟수 확대됐고 9월 20일 날 적용됐고 30일까지 요것도 연장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예정한데 캐릭터 레벨 확장 예정이 돼 있어요. 120레벨에서 150레벨까지 확장 준비돼 있고 원래는 지금은 120레벨 된지 꽤 됐잖아. 120레벨 된지 꽤 됐는데 이거를 이제 150레벨까지 확장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주면은 되지 않을까요 형들? 다음주면은 다음주죠 다음주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봐야 알겠지만은 정확한 거는 좀 지켜보면은 아마 될 거다 150레벨까지. 그래서 이제 경험치 세트도 이제 작용을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0에서 150레벨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긴 해요. 이게 쉬운 경험치가 아니라 120에서 150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캐릭터 레벨 최대 확장이 됨에 따라 기존 컨텐츠 레벨 확장도 준비 중에 있고 그럼 이제 다른 컨텐츠들도 다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공도 이제 신규 무공이 6개가 추가가 됩니다. 예, 전사 같은 경우는 공파섬하고 일섬, 술사 같은 경우는 청상비안하고 레선품, 도사 같은 경우는 동무랑 이제 음양오행진 이렇게 추가가 된답니다. 이제 나와봐야 알아요. 이게 뭐 기존의 게임하고는 그래도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는 스킬 같은 경우는 나와봐야 이제 정확히 아는 거고. 자 그리고 맵은 이제 신규 지역 2부 두 번째 이제 신규 지역이 추가가 돼가지고 캐릭터 레벨 확장이 됨에 따라서 신규 지역 4종이 오픈됩니다. 뭐 벌레동굴 오픈지역 같은 경우는 벌레동굴 2층에서 4층 일단 지금 벌레동굴은 있어 있는데 이제 이게 2층에서 이제 4층까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벤골폐강 모래유적 혈독 이 지역이 아마 자 이제 벌레동굴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2층하고 4층까지 이제 추가가 된다. 그리고 여기 벤골폐강과 모래유적 이렇게 두 군데가 열리고 이 아래까지 140에서 149까지 여기 혈도까지 열린다. 이렇게 세 개가 다 열리고 벌레동굴까지 이렇게 다 열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필드는 다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맵이 이해되셨죠 형님들? 그 다음에 이제 보스 지역 추가 당연히 이제 맵이 확장됨에 따라서 뭐 개인 보스 미지암전 4층이 생기고 비국 보스는 흑사항이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를 먹어야겠지 비국 보스. 그 다음에 서버 보스도 몽룡 흑사항 이 두 개가 이제 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레벨업도 해야 되고 보스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20보스랑 이제 요 흑사항과 몽룡 흑사항 보스가 이제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바로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 보스들이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니까는 이것도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마간 추가 메인 캐스터 챕터 추가 마룽의 정각 층수 추가 그 다음에 마방진도 층수 추가 그 다음에 장비 상위 레벨 업데이트인데 140레벨까지야 그러니까 최대 이제 내가 봤을 때 150레벨 장비는 없고 140 아래로 이제 장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번 투구 2번 목걸이 3번 허리띠 4번 장갑 5번 귀걸이 6번 갑옷 7번 반지 8번 신발 9번 팔찌 10번 무기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랩제가 맞을 것 같아요. 도감에 있는 템이 아무래도 딱 맞기 때문에 이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법도 비상신법이 추가된다. 아마 이제 업데이트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열심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아마 최대한 빨리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빨리 업데이트가 풀려가지고 만렙도 풀리고 예, 이제 보스도 이제 풀려가지고 새로운 장비도 얻고 해가지고 또 시원하게 또 싸움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